자, 두 번째 텐트. 소니, BD33, 그리고 페리시치. 네. 전제를 깔겠습니다.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 어떤 플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 페리시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일단 저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페리시치가 소니랑 안 맞아, 페리시치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자주 얘기했지만, 페리시치를 윙백으로 만든 건 콘테 감독이 맞아요. 그런데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를 잘쓴 적이 잘 없습니다. 페리시치가 사이드 윙백으로 나왔을 때 잘했었던 거는 심자기 감독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은 본인이 윙백으로 페리시치를 포변시켰습니다만 잘쓴 적이 없었다. 네. 심자기가 잘 썼다. 이건 아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토트넘 경기가 노팅엄을 잡은 거랑 별개로 최근에 토트넘은 좀 들쭉날쭉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페리시치가 문제야. 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합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소니랑 더잘 맞는 건 BD33이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사이드백이랑 손흥민의 상관관계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자, 소니 보겠습니다. 손흥민, 이번 시즌 공식전 36경기, 10골 3개도. 이렇게 보면, 난그 생각을 해. 왜 그렇게 막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뭐라 할까? 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전보다 좀 아쉬워 보일 순 있지. 네. 근데 막 그렇게 저기 할 때, 건가? 뭐, 그렇습니다. 여튼. 네. 자, 이번 시즌 페리시치 윙백 출전 시 소니 한 골. 이번 시즌 페리시치 윙백 소니 아홉 골. 자, 그냥 단순히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윙백으로 나왔을 때와 나오지 않았을 때의 상관관계는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콘테 감독의 전술은 윙백의 성향에 따라 윙포 움직임에 변화가 생깁니다. 뭐 이건 비단 콘테 감독뿐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윙백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선수 성향 따라 전술이 어떻게 소화되는지는 다른 거니까. 근데 뭐 콘테 감독 얘기는 찬우 형이 워낙에 많이 얘기했지만, 아주 디테일한 동선과 어떤 정리를 해주는 스타일의 트렌디한 감독은 아니죠. 이 사람은 리그를 쭉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매니징을 잘하는 사람이지, 아주 대단한 어떤 전술가라고 평가받는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니까. 그리고 감독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적으로는 성적을 내면 그거는 나는 증명하는 거라고 봐. 예. 그리고 꾸준히 본인이 돌아다녔었던 팀들에서 트로피를 따왔던 것도 지금 콘테 감독이 왜 높은 연봉과 평가를 받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증명했다. 단, 전술이나 재미 부분에서 이 사람은 이전에 트로피를 많이 따와 올렸을 때, 땄을 때도 높은 평가를 그 부분에서 받진 않았다. 자, 페리시치와 여타 윙백. 성향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시죠. 윙백의 성향에 따라 윙포 움직임의 변화가 생긴다. 맞아요. 페리시치랑 여타 윙백 성향 차이가 있다. 그러면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 여타 윙백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와 윙포 움직임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콘테 아래의 윙백, 윙포 조합은 손흥민의 폼 영향 당연히 있다라고는 볼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봤었던 거를 봅시다. BD33이 나왔어요. 페리시치, BD33. 쇽쇽카, 세세뇽은 빼겠습니다.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애도 나이 걸어가지고 좀쭉 잘해야 될 텐데. 예, 본인도 아시겠지 뭐. 자,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영향의 차이가 있는데, 자, 페리시치를 먼저 보죠. 이 아저씨는 전문 수비수인가요?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윙백으로 잘한 시즌은 커리어 전체 한 시즌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대표팀에서는, 크로아티아에서는 윙으로 많이 뛰죠. 자,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공격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페리시치가 움직이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넓은 공간에 비교적 고정돼 있습니다. 높게 올라가면서 왼쪽 지역을 많이 먹는다.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원래 이 선수는 윙이야. 사이드백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원래 이 선수의 포지션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볼을 비교적 끌면서 크로스메타. 네. 자,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윙포랑 연계를 하는 타입은 아니야. 왜? 본인이 윙포니까, 원래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 선수를 포변해서 윙백화 시킨 거는 콘테 감독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이 선수가 원래 가진 성향을 다 지원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진짜 베테랑이잖아.
근데 꾸준히 윙이나 이런 쪽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윙의 윙이야. 감스트가 이제 그 해안이 있었던 거지.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공격 시에는 그렇게 해요. 그럼 수비 부분, 수비 쪽은 어떤가? 공격 나간 뒤에 복귀가 비교적 늦는다. 왜? 윙 출신이니까. 이상한 건 아니다. 지금 이게 제가 왜 이걸 깔아놓은 거냐면, 우리가 약간 그 국면 전환을 해서 패치에 대한 막 욕을 할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이 선수를 왜 이렇게 쓰는 건가? 우리가, 야, 왜 페리치 왜 이래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선수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 감독은? 이라고 저는 가야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동료가 커버를 좀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바스톤이나 더브레이나 아니면 슈크리니아르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토트넘의 수비진들은 그 정도의 어떤 이 퀄리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럼 그러다 보면 라인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BD33으로 가겠습니다. 전문 수비수야? 맞아. 야스. 공격 시에는 간결합니다. 연계가 베이스고요. 윙포가 전진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필요시 중앙지향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크로스 혹은 슛 혹은 컷백? 물론 뭐 크로스가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네, 올라옵니다. 자, 그럼 수비력은 어때? 벤데비스 진짜 욕 많이 먹었을 때 있었죠. 그 다음 오로나싱 때였었나요? 왜 도대체 다른 선수를 계속 영입해서 선수의 발전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거는 콘테가 잘한 거라고 봐요. 콘테 부임 후에 수비력 발전. 네. 경합했을 때 보면 막 좀 안 좋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PK를 자주 준다거나. 사실 구멍 출신이야. 이 욕 진짜 많이 먹었었잖아. 이거는 인정. 네. 요즘은 복귀도 좋고 빠르고 뭐 경합 괜찮고 파울도 곧잘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바로 끊어야 되는 순간 있잖아. 잘하고 1인분 이상을 꾸준히 해주고 있죠, BD33.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콘테의 전술엔 윙백의 성향에 따라서 윙포의 활약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페리시치라는 좀 특수성이 있는 본인이 포변시킨 윙백을 썼을 때 윙포 조합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사실 그렇게 경기가 풀렸을 때는 거기에 손흥민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나와도 토트넘의 왼쪽 윙포워드 자리는 잘하기가 어려운 자리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동선을 먹고 있으니까. 자, 그럼 그게 페리시만의 문제인가? 아니잖아. 그렇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커리어 내내 윙 위주로 뛰었던 선수야. 본인이 포변을 시켰는데 본인이 잘 쓰지도 못했어. 시몬의 인자기가 잘 썼어. 근데 왜 또 그걸 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란 얘기죠. 어쨌거나 BD33이랑 떴을 때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BD33이랑 떴을 때는 손흥민이 비교적 뒷공간 공략을 용이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토트넘은 완전히 올라왔나? 일단 콘버지 박찬우 할배의 의견. 콘테 리그만 남았죠? 제법 괜찮아질 겁니다. 이건 우리가 베이스로 깔자. 괜찮아질 거다. 보통 지난 인테르 팬들이나 그리고 첼시에서 콘테를 겪어봤던 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콘테라는 사람의 특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네. 자, 다시 올라왔나? 아모른직다. 좀 더 보자. 왜냐하면 이 노팅엄이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좀 약했어요. 노팅의 상태, 그 다음에 성향을 고려, 그리고 또 스킵이 잘하더라고. 롱킥도 잘 때리고. 자, 스킵이 잘했어요. 돋보였어요. 왜? 압박이 적으니까.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을 만났을 때 스킵 호이베르 쪽에서 이 경기에 잘 나왔었던 롱킥이 그래도 계속 나온다. 그러면 토트넘 이제 다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팀들의 경기에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보자. 자, 그리고 뭐 랑글레나 아니면 나이어 수비 실수도 아직은 불안.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 리그만 남았을 때 성적은 좋은 콘테다. 네. 이건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요번 두 번째 꼭지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는 페리치 이 새끼가 아니고, 야, 손흥민을 위해서 BD33만 써야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가 콘테 감독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 다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페리시가 존나 잘하고 있는데 콘테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합을 변화 있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페리시에 대한 활용법도 콘테가 찾아야죠. 그렇잖아. 나왔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 무슨 저기 페리시가 딱 나왔는데 15골 막 10개 도움 이렇게 해. 그럼 모르겠는데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까지 주잖아. 그러면 그런 종류의 문제라기보다 콘테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리그 하나만 남았으니까 토트넘의 4위 수성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